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 잠시만요. 아, 아 이게 무적기라고. 아, 아 이거 아니었는데. 아 잠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미스가 났군요. 아, 아, 아 죽었습니다. 아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망해버렸군요. 아 아쉽습니다. 아 이게 망했군요. 아 벨룸의 헬름이군요. 아 여기서 이제 다음 사냥의 기본을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일드 헌터의 사냥 레이맨 중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냥 방식은 이렇다 합니다. 이거 아닌데. 자 잠시만요. 아 1번 아 1번 아닌데 타야 되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 아 이거 못 눌러야 타. 아 시프트.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사냥 방식은 이런 방식. 맞지요? 오케이. 두 번째. 타세요 빨리 다시. 시프트를 누르고 T를 눌러라.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의 아이템 감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결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눌러야 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족하셨습니까? 네, 네. 만족하셨군요. 다행입니다. 아이템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이템 설명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터링 2.33%에 이거는 무슨 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넓은 리턴 하다가 부족해서 그냥 그건 리턴 두 장 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공격력이 5하고 4하고 스탯이 올랐나 보네요. 맞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스칼렐링은 무슨 작입니까? 스칼렐링은 공격 넓은 리턴이요. 공룡 루턴 12작이로군요. 30%에. 이런 템은 에디는 나중에 돌리나요? 돌리다가 잘 안 떠가지고 일단 포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쉽지 않군요. 에디를 세 줄 띄우려면 보통 얼마 드나요? 뭐 100만원 써도 안 갈 때도 있고 너무 운빨이어가지고. 결혼은 쉽지 않다. 두 줄은 어떻게 할 만합니까? 어떤가요? 에디 두 줄 띄우는 두 줄이야. 근데 두 줄도 솔직히 그냥 막 7퍼 4퍼 이런 거는 뜨는데 막 7퍼 5퍼 이상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쓰긴 역시 쉽지 않다는 거. 블라썸링이 더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여섯 줄 뽑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스칼렛링이 상승치는 높아가지고 12성이니까. 아니요. 이게 마이스터링하고 스칼렐링의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네. 나머지 두 개의 반지로 뭐가 제일 좋나요 네. 지금?
근데 보통 이벤트링으로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아 아니요, 근데 최고 부채고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보통 스칼렛링에다가 뭐 더 비싸면은 12성 무르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끼죠. 실버링 상위입니까 무르무르가? 근데 옛날에 지금 8성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랩제가 100인데. 아 네네. 아 기본 지식 있습니다 저. 네네. 근데 옛날 템들은 12성까지 된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아 실버링보다 상위 옵션입니까? 아 저 제 거요? 아니요 아니요. 무르무르하고 구미호링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12성을. 실버링이 더 좋습니까? 네, 8성보다는 10성이 좋고 12성 가면은 12성이 더 좋죠. 아 세트 효과를 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렇다는 얘기 맞지요? 네, 네. 아 제니스 서버에는 12성이 아직 존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리프로 나갔죠. 아 있었던 서버였군요. 네. 아 30분. 아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12성은 너무 비싸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높지 네, 않지만은 또 않거든요. 스펙 좋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이라도 가져오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반지 두 짝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아직 놀장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 최근 들어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 6에 96 이런 거는 얼마 주고 사오셨습니까? 이거 레유 아 이거요? 이거 엘리시움에서 45억인가? 아 45억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어 그냥 일단 교볼템은 한번 좋은 거 끼면 바꿀 일은 없으니까. 아 벨트 이거는 이제 퍼이노 되어 있는 걸 환불 돌리신 거죠?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 아이템 굉장히 부럽군요. 아 위대한 루시드 보보공의 보공 위장 이것도 소울을 돌리셨습니까? 아니 저 한 번에 떴어요. 아. 처음에 시그로 안 떠가지고 루시드는 네. 한 번에 떴어요. 136이면은 두 번째 거지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1초분 포기하신 겁니까? 이거 모르고 껴가지고 교과 환불로 겨우 뽑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것은 설마 리턴작 되어 있는 설마 매지컬작입니까? 아니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위대한 루시드 에디 030% 아 요거는 얼마짜리 030%입니까? 이거요? 레어에서부터 43셋이요. 43셋이면 잘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운이 좋았죠. 아, 역시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도미도 아주 좋군요. 나중에 33% 이런 것도 도전하시나요? 아니. 근데 추업 때문에 추업 좋은 거에 잠재가 좋으면 뭐 바꾸는데 이거는 직작으로 33%는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오히려 떠져 있는 거를 사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33%를 직접 한 번밖에 못 뽑아봐가지고 아, 진짜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라이징 선 펜턴트 33% 아 이런 아이템들 이건 사오신 겁니까? 이거 윗잔만 된 거 원래 끼던 거랑 바꿨어요. 아, 도미 뭐 아 도미 말고 메커는 예정 없으신가요? 메커는 아직까지 아 이거 말고는 메커나 아니면 아예 추업 좋은 거 밖에 없지요. 피아리스 펜던트가 제일 좋긴 한데 네네 이제 여섯 줄이라서 바꾸기엔 좀 아 애매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저 헷 이거는 무슨 작입니까? 전 놀궁 2탄이요. 아 근데 똑같이 169 169 붙은 거군요. 어 네네. 아 보통 12작 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한 작에 평균 한 20만원 정도 잡고 해야 되는데. 아, 한 작이 20만원이요? 야. 확률이, 6 붙을 확률이 몇 프로, 저도 봤거든요.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23만원? 뭐 이 정도 평균 되더라고요. 그게 또 놀공원도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쵸.
아, 역시 쉽지 않군요. 추업도 직접 띄우신 겁니까? 네네. 아, 그러면 모자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 하나 만들면. 맞아요. 모자는 스타포스는 진짜 얼마 안 들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 한번 터지고. 아, 네네. 아, 그럼 최소 금액으로 따지면은 최소 거의 한 1000원 생각하고 하나 만들 생각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리턴자까지 하면은 보통 5-600만 원 기본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AD 같은 것도 큐브 하면은 1000 네. 이상은 잡고 하나 만든다는 네. 마인드군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무비하면서 해가지고 보자는 12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기도 하지만은 단점이라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지는군요. 아처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혼줌인데 좀 작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공이 별로 안 올라가지고. 아, 사오신 겁니까? 네네. 아. 이 상태에서 뭐 바꾸신 거 있나요? 에디만 돌렸죠. 아, 에디만. 아, 위점이 33%였나 봅니다. 네. 네. 아. 파플마토스. 아, 저도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직접 하는데 힘들었어요. 아, 이것도 놀공 리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이거는 뭐 추업하고 잠재 같은 거는 뭐 에디 빼고는 데오신 거 사오신 건가요? 잠재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추업이랑 놀장이랑 작 했거든요. 아, 놀장이랑 작.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냥 소소하게 레전더리 에픽 정도에 정말 잘해야 악공작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냥 네, 투악공만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가지고. 하지만 그게 또 누적되면 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게 참 저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주운적하고 이그드라실이 섞인 네. 상이군요. 네네. 네. 아. 아, 이것도 사오신 거네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추억이 좋아가지고 아. 상하이 주고 바꿨거든요. 아, 두 개 주고 하나 가져왔습니까? 네네. 아, 아주 무서운 탭이로군요. 두 개 넘은 저건 탭이군요. 야. 아, 하이가 추업은 더 좋네요. 맞습니까? 네, 거의 조금 네,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높죠. 아, 33%. 요거는 직장이신 겁니까? 네. 아, 뭐 다시 놀공 리턴 이런 거는 생각 없으셨나 봐요? 아, 이미 껴가지고 놀공 만약 해도 금원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할 생각은 없어요. 33. 이게 직접 지은 33%입니까? 네, 네. 아, 그렇군. 아처출주도 이것도 리턴작인가요? 이거 한 장만 리턴하고 아. 이그드라실이랑 주운작이요. 왜 이거는 모자는 왜 리턴하고 이건 안 하셨습니까? 모자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자 만든 사람들 다 리턴하길래 따라 했는데 좀 힘들었죠. 아, 이게 좀 빨리 시작하신 거군요. 원래 파프타일끼다가 넘어와가지고 아, 다른 분보다 빨리 해가지고 놀공은 시작할 네. 때 못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추억도 다 낮고 이래가지고 주운작. 저도 주운작 하면 어떨까 많이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케인의 주운작 하는 거에 대해서. 22성 가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주운작이 좀 아깝긴 한데 네.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모이면 큰데 한 부위 한 부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아, 그렇군요. 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아케인 씨에도 추억 나온 거에 대해서 주운 작은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가지고 주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생각이 한작 리턴 아니 한작 금원하고 그다음에 이그드라실로 스탯 조금 올리고 나머지 주운 작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추억만 굉장히 잘 가져온다면은
약간의 차이는 좀 메꿀 수 있지만은 그 추업이라면 또 롤곤이 더 안 하기 좀 아까운 추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아 굉장히 고민이 되는군요. 아 잠깐 크크덱 띄우는 거 어렵습니까? 아 크리크리 네. 한번 노려보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한번 띄워봤습니다. 저 원래 쌍크댐에서 이것도 불큐로 더 돌려가지고 크크덱 띄운 거거든요. 아 에디는 크리 써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원이 좀 크리가 높아가지고 그냥 돌리진 않고 있거든요. 아 크리 효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낮은 편인가 보군요. 네. 지금 상태에서 홈버튼 눌러보시면은 네네 크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111%군요. 아. 거기서 샤프도 빠져있고 아 샤플 써야 될 것만 같군요. 아 131%로군요. 맞습니까? A 누르면 더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아 165%군요. 그래서 굳이 뭐 쓸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 크뎀 효율이 높... 마운이 엠버보다 혹시 크뎀이 높나요? 그 궁수 오차, 공명 오차가 순간적으로 크뎀을 올려줘가지고 네네 뭐 정확하게 엠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효율까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저도 엠버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기본 크대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처 숄더. 아 이것도 놀궁 리턴이지요. 네. 아 놀궁 리턴 정말 무서운 것인 것 같아요. 놀궁 리턴이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고 빨리 갈 땐 진짜 잘 붙는데 안 갈 때는 너무 안 가가지고 오션 골로드 그 작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 핫 아 티타늄 맡아 줬군요. 네 아 리키드악스 나오시면 할 겁니까? 아마 접지 않으면 가지 않을까요? 아 리키드악스 역시 쉽죠. 어 마지막 작인데 리키드하트는 리턴 작 예정 중입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매지컬 리턴 작을 하십니까? 아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로군요. 야 일을 중요시하게 여기는군요. 맞습니까? 어떤 거요? 매지컬 리턴 작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으면서도 주운 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군요. 네, 아니 저 교불템은 나중에 새로 만들려면 아예 통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고의 마지막을 만들겠다 맞습니까? 네. 아 아처 케이프, 아 아처 케이프 좋지. 아 30%에 아 깔끔하네요. 추업이 나중에 요새는 워낙 추업을 몇을 잡아야 됩니까? 아케인 쉐이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도는 어떻습니까? 강한불은 한 130대까지는 조금 잘 뜨는 것 같고 네네 영한불 한 150대? 그 위로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생각하기엔 아케인 쉐이드 작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네.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 주변에 봐도 그냥 놀금은 한 장만 붙이고 이그드라실에 주운 작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요. 본인 맞아요? 네 추업 어느 저는... 정도 이상을 아 추업이요? 한다면 새로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한 150급은 쓸 것 같아요. 아 덱으로 150이요? 네. 보조는 도전 중이십니까? 아 이거 돌리다가 00덱 떠서 그냥 멈췄어요. 아 아직 예정 없으십니까? 네, 그 돌리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아 역시 아 AD 30% 돼 있는 게 사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요. 보조나 그렇죠. 교과 쪽은 네. 구할 수만 있으면. 아 그렇죠. 아 위점도 직접 띄우신 겁니까? 네. 시디오 셋. 아 000000 올스탯이군요. 네. 엠블도 포기했죠. 에디는 아 30%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
앞에 신작이군요. 네. 아, 자석패 사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냥 돈지랄인 거 아는데 안 할 순 없었군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유니온 8000도 벌써 찍으셨군요. 네. 어, 제가 좋은 방법 마련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 요거 아래로 돌리면 두 칸 더 쓸 수 있는 거, 한 칸 더 쓰는 건가요? 아, 그냥 한 번. 제가 보면은, 네네. 아, 그 지금 보면은 제가 무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방무 쪽을 크리 확률로 바꾸거든요. 아, 보스 돌 때는 요게 더 좋다. 그 말이군요. 네. 아,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한마디 했군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미안해. 아, 마원의 한계치가 어떻습니까? 한계치요? 옛날에 5차전엔 솔직히 한계치가 높았는데 지금은 높은 건 잘 모르겠어요. 한계치가 무엇입니까? 일단 뭐 올맥된 기준으로 타수로 이제 해서 이제 가름이 나는 거죠. 아 근데 왜 하필 마원입니까? 왜요? 예전에 제가 마원을 하고 싶었는데 화이트 제규어를 못 잡아가지고 접었거든요. 네네. 3년 전에 복귀했는데 화이트 제규어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후회스럽네요. 아, 그러면은 와일드 헌트를 하는 유저에게 추천한다면은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크왁이나 공속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서 좋기는데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쉽게 질리지는 않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성능으로 보면은 조금 타 직업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고. 아 제가 와일드 헌터에 대해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250 찍는 거에 대해서. 그때 왜 그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아 저는 마원의 첫 줄에 법질을 띄워가지고. 아. 무릉 알 장점이 그거죠. 무릉 알바나 잼스톤 하나씩 얻으면서 마원 250을 찍어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다들 부캐 그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뭐 더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보스는 주간 보스는 수 데미안 윌 루시드 빼고는. 다 해도 되거든요. 제가 뭐 하면 해야 될 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허수아비 딜량으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죠. 허수아비는 인벤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저 마원할 줄 모릅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알려드릴 것처럼 일단 A 누르시면은 아 허수아비를 소환하고 이거 레벨 몇으로 합니까? 그냥 한 200으로 하셔도 되고 275 해도 되는 겁니까? 당장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200으로 할까요? 네네네 아, 250 하셔도 되고. 아 몇으로 할까요? 네 200 하시죠. 아 200 아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A 먼저 누르시고 아 A를 누른다. 네 눌렀습니다. 네. 잠시만요. 방송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5차 스킬이 딜리트랑 홈? 어? A를 누릅니까? 아 눌렀습니다. A 누르고 나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네네네네 그 소환해두고 하는 거거든요. 아 소환해두고 A를 눌렀고요. 네. 이제 딜리트랑 홈? 아 잠시만요. 자꾸 얘가 내립니다. 이제 A 한 번만 눌러놓으면 돼요. A는 이제 안 눌러셔도 되고. 아 그렇습니까? 네. 타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스킬들이 1, 2, 3, 1번부터 6번까지 스킬이 있거든요. 아 다 쓰면 됩니까? 네네. 지금 써도 되는 겁니까?
재규어 소환한 상태에서 A 누르시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칸은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기 전에 하는 거 말고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A만 한 번 누르시면 돼요. 버프 F1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F1,2,3,4 쓰면 됩니까? 네, 네. 어, 눌렀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제 A 한 번만 누르시고. 그럼 얘가 내립니다. 네. 아, 원래 다시... 보스 할 때 내려서 하거든요. 아, 내리는 거였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여기서 1,2,3,4,5,6번만 누르면 되는 겁니까? 컨트롤은 계속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 오차 스킬이 딜리트랑 홈. 딜리트하고 홈. 어, 89, 890이 이제 뭐, 하이퍼랑 엠버링크랑. 아, 됐습니다. 890하고, 딜리트 홈키하고, 네. 컨트롤 누르면서 1,2,3,4,5,6과 SD를 설치해 놓으면 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890 딜리트 홈키 하고선 바로 전투 분석 누르면 됩니까? 네, 네. 아, 오케이. 아, 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초부터 하고 1분 때리는 거 맞습니까, 이거? 어,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저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면 되고. S 스킬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요, S는 안 써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6번이 제일 센 거거든요. 아, 네네, 쿨마다 열심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T도 중간중간에 섞으셔도 돼요. 아, T도 섞어야 되는 건데. 네네. 아, 이게 그 스킬이군요. 아, 5차 스킬.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스택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이거 숫자 누를 때마다 확률적으로. 아, 됐습니다. 쌓이는 거여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몇 조 나오면 잘 나온 겁니까? 일단 그냥 제가 하면 1분이면 허섭이 터지거든요. 아, 저는 못 터뜨렸군요. 얘 허섭이 피가 아니, 몇입니까? 아니, 예, 딜리 이거 딜리트 눌렀을 때 운빨이 심해가지고 대교들이 흩어지면 딜로스가 심하고 뭉쳐 있으면은 좀 금방 잡고. 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십니까? 네. 어, 원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